제가 들고 온 제품은 1660Ti입니다. 생긴 게 똑같아요. 오늘은 이 1660Ti로 배틀그라운드와 에이펙스 레전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캐핀댕! 배그는 1등 못하겠네요. 네, 에펙으로 넘어갑니다. 프레임 제한은 풀어놨고요. 에펙도 1등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영상 올려야지. 마, 꼬지 1등하는 영상 올려야 돼? 이 차별주의 녀석들. 우리 방 사람들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옵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FHD에 안티엘리어싱 넣고 텍스처는 6기가까지 넣고요. 텍스처 필터링은 16,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끈 다음에 모델링만 높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Time to end this. Time to end this. 스컬타운 프레임 개 떨어지는 바로 그 스컬타운. 하잉! 되죠 이 자식아. 윙맨 들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센 것처럼 보이냐? 아! 옆에 옆다구리 옆을 쳤어. 옆을 쳤어. 죽어! 아! 뺑! 옆을 쳤어. 살려줘. 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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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옆을 쳤어. 아이 수류탄! 아! pop the smoke, make them broke. Pop, pop, broke, make them smoke. Here we go. I'm the jump master. I'm the jump master. 벤치 시작하겠습니다. 총이 없어. 적군의 소리가 들린다. 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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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프레임은 아까 배그보다는 훨씬 안 나오네요. 얼마 전에 1060 썼을 때는 배그보다 프레임이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픽카드 급이 높아지니까 프레임이 배그가 더 잘 나옵니다. 마이크로 스터링은 없어요. 배그는 아까 마이크로 스터링 심했는데 마이크로 스터링 없는데 이제 단점이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더 낮아. 특히 전투할 때 건물 만들 때 에펙이 글카빠를 많이 타는 거는 아는데 배그가 원래 이제 CPU하고 램빠를 워낙 많이 타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때 테스트했을 때랑 지금 테스트했을 때랑 결과가 좀 상반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저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전기 옆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이 자식아! 개자식아! 야 무기 뺏어먹고 그것도 못하냐? 지브랄터 별로 안 좋다고요? 왜? 난 마음에 드는데 왜? 왜 안 좋으면 하면 안 돼? 그럼 좋은 거만 해야 돼? 근데 뭐 글카는 항상 풀로 뽑네요. 96K 정도면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구사로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에펙은 레모버 안 하고 구사로 낮춰도 될 것 같은 느낌. 구사에 1660Ti라 배그에서 그러면 근데 프레임이 안 넘. 1060이랑 1660Ti랑 몇 차이냐고요? 그 1070 아시죠? 그거보다 성능 좋아요. 이게 1060은 발가락 저기 발가락이나 핥아야지 거의 40% 가량 정도 성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60Ti보다 2060이 낫고요. 글카는 무조건 가격 비싸면 좋습니다. 아, AMD 제외하고 같은 회사에서 컴퓨터 부품은 비싸고 안 좋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1660Ti 쓰니까 확실히 프레임이 이제 할만해요. 1060 쓸 때는 뭔가 전투할 때 배그든 간에 에펙이든 간에 1060을 쓰면 뭔가 전투할 때 최하업을 써도 뭔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1660Ti는 안 들어. 그 2% 부족한 거를 2%가 아니고 솔직히 40% 상승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채워줘요.
나쁘지 않네요, 브레인. 근데 배그보다는 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 느낌이죠. 배그는 평균하고 하위 1% 프레임은 낮게 나오는데 그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이어지는 느낌이며, 이건 평균적으로 그냥 전투 안 하거나 뭐 건물 안 쳐다볼 때는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높게 나오다가 전투하거나 건물 많은 지대 들어가면 갑자기 확 떨어져요, 프레임이. 실제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높게 나오지만 실제 체감 프레임은 더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배그보다. 그게 아니었던 거임. 어, 저기다. 대저 있지. 개자식. 안 돼, 130kg 안 돼. 좀 더 힘을 내. 좀 더 힘을 내. 좀 더 허리를 휘둘러. 허리 좀 휘둘러라고. 뭐가 이속 발라지는 거였어? 얼터나이트 개쓰레기 중이네. 근데 진짜 여기 건물 많은 여기 늪지 이쪽 이런데 오니까 확실히 프레임 개많이 떨어지는 거 봐. 그러니까 배그는 건물이 많으면 CPU가 사용률이 올라가요, 그래픽카드보다. 그래픽카드도 사용률이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CPU 사용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램하고 CPU바를 엄청 타요, 건물이 많은 지대에서. 근데 배그가 좀 특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글카가 먹는 게 맞긴 한데 배그가 좀 특이한 거고,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등락폭이 그만큼 심해요. 이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로우 1퍼 스터링 때문에 낮은 것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낮은 지대에 있어서 낮은 것도 있죠. 아니 씨, 왜 안 되죠? 매첸! 왜 안 되죠? 죽여줘! 아니 왜 안 되죠?